12세대 정력 이슈 서머라이트 가이드? 마이너스 8도? 와우. 가이드 바꾸고 시네벤치? 15도? 우와. 아이들 10도, 전체적으로 5도? 장착 전 97도, 장착 후 92도? 가격도 6달러? 너무 싼데? 그래서 샀습니다. 이미 검은 나라, 감귤 나라 사용기로 검증된 12세대 소켓 가이드. 이 정도면은 저한테도 뭐 실패는 없을 겁니다. 겉에 보이는 스티커의 회사는 서머라이트에서 이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박스 뒷면에는 원래 있던 소켓 가이드를 떼어내고 그대로 붙여라, 나사는 그대로 재사용하는 걸로 보이네요. 위에 보이는 건 서멀그리스 서멀라이트 TF7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TF7 빼고서 1달러 정도 더 싼 모델도 있던데, 저는 TF7이 굳이 필요 없어서 지금의 저라면은 1달러라도 싼 서멀그리스 없는 거를 구매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켓 가이드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 아주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드디어 이것이 소문의 기적의 인텔 12세대 소켓 가이드. 와, 진짜 인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CPU 온도를 올려서 쿨러 제조사들 매출이 올라가게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인텔식 창조 경제.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테스트는 총 8번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냉쿨러 에브가 CL360은 아세텍 펌프가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와셔 장착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소켓 가이드를 교체해도 온도 차이가 없으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아세텍 펌프가 아닌 쿨러마스터 ML360R 그리고 12700K, 이거는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 CPU 방열판을 보면 위쪽에 글자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글자만 바뀐 게 아니라 CPU 두께도 바뀌었다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어요.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 옆판 열고, 그리고 이쪽 옆판도 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바이오스 세팅은 초기화 상태에서 인텔에서 이야기한 터보 전력 12900K 기준 241W, 그리고 케이스에 달려있는 모든 팬과 펌프 최대 올 풀 스피드, 이렇게 세팅하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에 들어와서 프라임 스몰 런. 15분을 돌려볼게요. 오! 잠깐 사이에 16분이? 그렇다면 결과는? 코어 맥스 온도 86도. 이거 까먹을지 모르니까 사진 찍어놔야지. 영상 찍다 보면은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몇 도인지 비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오케이, 86도. 이번에는 방열판이 잠수함 패치된 12700K로 교체를 해볼게요. 왼쪽이 12900K, 오른쪽이 잠수함 패치된 12700K인데 방열판 두께를 비교해보면 육안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가 있으면 차이가 날지도? 12900K는 5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중간 부분에 카드를 대봐도 뭐 그다지 뭐 휘었다거나 그런 거는 제 육안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12900K부터 잘 모르겠고, 12700K 새로 산 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5개월로는 잘 티가 안 나는 건가? 전 잘 모르겠네요. 아니 왜 내 건 안 휘어있냐고. 휘어있어야 조회수가 잘 나오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오케이. 온. 12700K도 프라임 스몰 런. 15분 동안 돌려볼게요. 오케이, 15분. 결과를 확인해보면 CLC360 12700K 기본 상태에서는 CPU 최대 온도 82도를 기록했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까먹을지 모르니까 사진으로 찍어놓고. 오케이.
이번에는 쿨러를 에브과 CLG360에서 쿨러마스터 ML360R 쿨러로 교체. 지난번에 워셔 교체를 했을 때 에브과 CLG360은 CPU 중앙 부분을 잘 누르고 있어가지고 CPU 온도가 그렇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워셔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계속 찜찜했어요. CLG360 한마디로 아세텍 펌프가 달린 게 아닌 다른 쿨러로 테스트를 했으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파워 온! 쿨러마스터 ML360R 12700K 순정 프라임 스몰 런! 15분 뒤에 확인을 해볼게요. 에? 뭐야 이거? 잠깐만. 3분도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이거? 에? 와, 지금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CPU 온도 100도 찍혔어요. 이거는 뭐 테스트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지금 CPU 쿨러를 잘못 작동한 것도 아니고 펌프랑 팬톡 최대로 돌아가고 있고 가이드도 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우와, 이거는 3분도 안 돼서 100도를 찍는다? 이거는 쿨러로서의 뭐 역할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서멀라이터 키트로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 상태에서는 이거는 거의 쓰지 못할 물건이라고 봐야겠네요. 와, 12700K가 3분도 안 돼서 그냥 100도를 찍는다? 그러면 12900K를 끼워도 비슷하단 소린데 굳이 12900K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비교 자료는 필요하긴 필요하니까 교체는 해보기로 하죠. 어? 서멀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게 뭐야? 모래시계? 아무튼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CPU에 묻어있는 서멀 모양을 봐도 12세대 토키 키트가 양옆을 눌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서멀이 묻어있지가 않아요. 와, 이래서 온도를 못 잡는 거구나. 와, 이제 알 것 같네. 이제 알 것 같아. 제가 저번에 와셔를 교체했을 때 왜 온도가 똑같았는지.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 CLG360은 중앙 부분을 잘 눌러줬는데 다른 쿨러는 제대로 못 눌러주네요.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이제야. 이렇게 골고루 못 눌러주는 쿨러도 있다는 걸. 와, 이게 인터넷 짤로만 봤는데 인터넷 짤로 보고 나서는 아니 쿨러를 제대로 장착을 안 했으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러네요. 와, 12세대 이거 쿨러 살 때 진짜 잘 보고 사야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12900K 끼면은 뭐 제가 예상하건데 10초도 못 버티고 아마 100도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12900K 미래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아무튼 프라임 스몰 런! 이것도 15분 동안 돌릴 건데 뭐야? 버튼 누르려고 그랬는데 벌써 빨간색 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돌린 지 30초밖에 안 됐는데 빨간색으로 98도가 떠 있어요. ML360R 쿨러에서는 기본 상태에서는 그냥 테스트 불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와, 무슨 1분은커녕 그냥 30초면 빨간불인데? 이거는 그나마 모래시계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옆에가 조금 비어있다. GPU 쪽도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아래쪽에 약간 비어있는 걸 보면은 이게 완전히 밀착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밀착이 됐다면 이 네 군데에 한 군데도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와, 이래서 게시판에 12세대 온도가 높다고 그렇게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였구나.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쭉 사용했던 게 아세텍 쿨러였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니까 게시판을 보면서 아니, 온도가 왜 높지? 난 낮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같은 3열 순행인데 CPU 펌프가 그렇게 맞닿지가 않으면 이렇게 높을 수도 있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서멀라이트 12세대 소켓 가이드. 먼저 기본 제공되는 육각 렌치 이걸로 이쪽 내 모서리에 있는 육각 나사를 빼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뒷면에
여기 4개 있는 모양이 육각나사예요. 그래서 육각나사 이거를 뺄 때는 뒤에 있는 소켓 부분을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빼야 되는데 저는 12세대 소켓 키트가 이걸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CPU 걸쇠 제껴주고 보이는 4개의 육각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걸 풀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게 조여져 있는지 그 느낌을 기억해주면 돼요. 이거와 동일한 힘으로 조여줘야 되거든요. 토크 나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소켓 하나 갈자고 토크 나사를 산 순간 가성비라는 게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나사를 풀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고서 그 느낌대로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아시죠? 그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CPU는 웬만하면 빼지 말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혹시나 나사를 풀다가 나사가 이 핀 부분에 똑 떨어지면 핀이다 피니까 그래도 이게 가려주면은 그나마 안전하거든요. 오케이. 이거 문도 빼고 방금 전에 뺐던 육각나사 4개 이거는 그대로 재사용을 해야 되고요. 12세대 소켓 키트. 오 수정증. 오케이. 와 딱 맞는다. 멋진데? 기능적으로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달아만나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육각나사는 방금 전에 뺐던 그 느낌, 그 힘 내 머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몸은 기억할 겁니다. 대략 80% 정도? 그 정도만 먼저 4개를 다 돌려주고 방금 전에 그 풀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생각보다 이게 되게 헐렁하게 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잡고 안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살짝 만져보면 오! 뺄라 그래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됐어요. 이번에 서멀라이트 12세대 소켓 키트로 쿨러 호환이 제대로 된다면 빈 곳 없이 잘 퍼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ML360R 12700K 서멀라이트 소켓 가이드 프라임 스몰 런! 오케이! 15분 지났다. 와, 이젠 버티는데? 실내온도 아까 전이랑 변함없이 25도 중반인데 이번에는 소켓 가이드를 갈아주니까 와, 버팁니다. 92도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미쳤다? 인텔이 이게 머리에 생각이라는 걸 하고서 이 소켓을 만든 건가? 와... 이거를 소켓 가이드를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인텔이 바보같이 설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 눈으로 이 온도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와 진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대단하다 인텔 진짜. 이걸 진짜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꼬우면은 인텔 12세대 맞는 쿨러를 사라는 인텔에 계신가? 그래도 팔리니까 그렇게 만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팔린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서멀이 이렇게 다 펴져 있어야지. 그리고 이쪽도 보면 상한 저거 빈 곳 없이 완벽하게 서멀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머리 좋다는 인텔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본 소켓이 결과가 이거라고. 이것도 15분 동안 테스트 해볼게요. 와... 12700K 이제 버틴다. 와... 아까 전에는 돌리자마자 그냥 100도 빨간색 뜨면서 안 됐던 게 이번에는 87도로 버티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인텔. 쿨러마스터 ML360R 쿨러에서는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온도가 내려갔는데 GL360을 끼우면 더 내려가나? 우와! 그래 그렇지 이렇게 네모칸이 꽉 채워져 있어야 잘 밀착이 된 거지. GPU 쪽도 그래 이렇게 잘 퍼져 있는 게 정상이지. 12700K 기본 스프레더 뭐 잠수화 패치건 뭐건 그냥 서멀라이트 소켓 키트로 한 방에 싹 정리가 되네요. 프라임 스몰 런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돌려볼게요. 오케이 15분이 지났으니까 결과를 보면 CPU 최대 온도는 81도?
아까 전에 교체 전에는 CLC360으로 12,700K 82도였는데 81도? 그렇지. 아, 이 1도네. 야, 세상에. 소켓 가이드 1도. 0.1 곱하기 10해야 1이 됩니다. 와, 세상에. 1도가 떨어졌구나. 아무래도 에브가 CLC360은 아세텍 펌프기 때문에 소켓 가이드 교체 전에도 잘 밀착이 돼 있던 걸로 판단이 되네요. 온도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 아, 1도. 쿨러의 세계에서 1도. 이 정도면은, 네,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1도밖에 안 내려가지? 그렇다면 12,900K? 아, 이것도 불안한데? 서물 모양은 구석구석까지 잘 퍼져 있고 CPU 쪽도 중앙 부분이 붙어 있었고 서물 모양은 구석구석 잘 퍼져 있어요.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에브가 CLC360 12,900K 소켓 가이드 교체 프라임 스몰 런. 야, 과연 얼마가 떨어질지. 오케이, 15분.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온도가 84도? 아까 전에 86도에서 84도? 2도? 쿨러마스터 ML360R은 많이 떨어졌는데 에브가 CLC360을 사용하니까 12,700K는 1도? 12,900K는 2도가 떨어졌네요. 이거로 생각을 해보면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 에브가 CLC360은 가이드 교체 전에도 열교환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난번에 와셔 교체 때는 2도가 더 올랐지만 그래도 2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서머라이트 12세대 소켓 가이드 테스트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아세텍 펌프를 사용한 에브가 CLC360 쿨러를 사용했을 때 12,700K 온도는 1도 하락, 12,900K는 2도 하락. 그런데 쿨러마스터 ML360R 쿨러는 CPU 온도가 1분 만에 100도를 찍어서 하하 테스트 불가능. 이건 뭐 거의 불량품이었는데 소켓 가이드 하나 교체로 12,900K, 12,700K 히트 스프레더 신형 가리지 않고 둘 다 엄청난 온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와, 불량품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대단하다 인텔. ML360R 쿨러는 물리적인 CPU 접촉을 봤을 때도 기본 소켓 가이드가 눌러주는 부분 서멀이 비어있는 걸 보면 소켓 장력에 의해서 가장자리가 붕 떠버립니다. 그런데 서멀라이트 가이드로 교체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CPU 쿨러가 밀착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인텔 엔지니어가 그까이 그 대충 아세텍 쿨러 한 개만 테스트하고서 통과한 건가? 아니면 뭐 꼬우면 12세대용 쿨러 새로 나오는 거를 사라는 건가? 아니, 만원도 안 하는 소켓 가이드 하나로 이렇게 불량품이 정상으로 완전 바뀌는데 이거는 인텔이 기존 CPU 쿨러 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멋대로 설계 또는 원가 절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검은나라 감귤나라 쿨러 벤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만원도 안 하는 소켓 가이드 하나로 이제까지 나온 쿨러 벤치 데이터가 다 무의미해졌는데? 물론 튜닝을 거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가 먼저라는 건 아는데 불량품이 정상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소켓 가이드 하나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저도 소켓 가이드 적용 후 벤치만을 찾아다닐 거거든요. 쿨러 테스트 사이트의 행복한 비명이 지금 들리는 듯한데. 아무튼 이야, 역시 뚜따의 추억 이후로 가이드의 추억까지 만들어주는 인텔의 배려. 대단하다 인텔. 그리고 제가 겪은 소켓 가이드 장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소켓 가이드 장착할 때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혹시나 CPU를 갈게 되면은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런데 쿨러를 떼어내면 이쪽에 있는 미세한 가장자리 부분에 서멀 그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소켓 가이드가 CPU랑 조금 붙어요. CPU 소켓에서 그냥 CPU 가이드를 대고서 이렇게 딱 들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같이 들려요. 그래서 만약 CPU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CPU가 뚝 떨어지면 소켓 핀이 다 휘어버리니까 혹시나 이거 CPU 교체할 때는 가이드 뺄 때 CPU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빼는 게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종료 종료. 이제 다시 가자. 너의 자리로. 후, 이제는 써물고리세 교체 그만하고 싶다.